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제천시 수산면 수리 수국마을이고요. 앞에 보이는 길쭉한 밭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요 아스콘으로 포장된 마을도로를 따라 100여미터를 진행하면 2차로가 나오고요. 2차로에서 좌회전으로 5km, 약 5분을 주행하면 충주와 제천과 단양으로 연결되는 오락로가 나오는데요. 좌회전으로 5분을 올라가다 내려가면 덕산면 소재지, 우회전으로 5분을 내려가면 수산면 소재지가 나오는 거고요. 면 소재지에 가면 생활에 필요한 웬갓 인프라는 다 갖추어져 있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약 30여 가구로 이루어진 작은 시골, 수국마을을 둘러보시는 중이신 거고요. 저 앞에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건물은 마을 경로당이네요. 제가 충주도심에서 출발하여 이곳까지 오는 데는 사부작사부작한 주행으로 약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요 토지, 밭으로 사용되지만 지목은 답이고요. 계획관리의 용도지역의 면적은 289평입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20만원으로 5,780만원이고요. 저는 이 토지를 전원주택 용지나 농막 설치 용지로 컨셉을 잡았는데요. 전원주택 용지보다는 농막 설치 용지로 더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고요? 이곳으로부터 주행 20-30여 분 거리 이내에 볼거리가 많거든요. 충주호, 월악산, 용화구곡, 송계계곡, 옥순봉,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청풍 케이블카, 단양팔경 등등등. 이 정도면 제법 많은 거죠. 면적은 크도 아니 작도 아니 웬만하겄다. 가격도 싸도 아니 비싸도 아니 고만고만 하겄다. 요즘 아주 예쁘장한 실속형 농막도 많던데 농막 설치해놓고 유실수 심어 살살 농사지으며 그죠? 주중에 사회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 주말에 들러 휴식하며 이곳을 베이스 캠프 삼아 이곳저곳 둘러보고 그죠? 괜찮겠죠? 완전 시골 동네, 전원주택 용지나 농막 용지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제천시 수산면 수리 146번지이고요.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전으로 사용되지만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289평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완비된 중심지까지 15분 거리로 불편할 수 있지만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오는 공기만큼은 아주 상쾌하네요. 평당 20만원으로 매매가는 5,7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